환경 설정. 자, 너무 중요하죠.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관상으로 좀 키우는데 작은 어항에서 크면 뭐 끽해야 6cm. 큰 수족관 같은 데서 크면 뭐 35cm. 강에서 크면 1m 20cm. 이렇게 커요. 똑같은 애가.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죠. 뭔가 천적들이 있을지언정 또 그만큼 영양분도 많은 거지. 큰 물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바뀔까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큰 사람들을 많이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고 그 사람들한테 배워나간 애들은 당연히 큰 존재가 되는 거고 생각도 옹색하고 사는 것도 그죠?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계속 유유상종한 애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이 만남으로 모든 게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환경 설정 이왕이면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 뭐 모임도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거예요. 이걸 좀 구체화하면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더 많이 가르칠 건데 당연히 평생을 그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고마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거의 다 그렇긴 한데 제가 가르친 뒤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자본주의사 한테 더 고마워하겠지 솔직히 그죠? 엄청 고마워요. 월뭐 몇천씩 더 벌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저한테 그죠? 근데 뭐 월급 받다가 사업하고 이제 더큰게 보이니까 코이 마냥 더 1m 20cm가 되면 그때 저한테 고맙겠죠. 근데 막말 아니 막 솔직히 말해서 월급 받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클수 있을까요? 끽해봤자 회사 임원 되는 거지. 임원 돼도 뭐 얼마 받을까? 이게 뭐 예전 아주 꼬맹이 때는 뭐큰 돈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몇명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봤자 뭐 2, 3억 정도 버는 임원 돼도 약간 또 대단치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뭐 대표 이사 되면 되는데 그럼 뭐 삼선생명 엄청 벌어요 100억 넘게 근데 그렇게 벌지만 그거 딱한 명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본질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인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 만들어내면,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내면, 월급, 그 성에 찰 리가 없죠. 내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하이에나 마냥 남들이 던져준 그 썩은 고기 조그만 거, 이거 먹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사냥해서 다, 원하는 데다 가져버리면 되는 자가. 그래서, 환경 설정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월급 받는 삶에서는 거의 안 되고 저한테 배운 모든 지식들, 대단한 지식들은 사실 스케일 있는 사람들한테 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자들이 감동해서 돈 팍팍 주니까 이제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환경 설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다르게 말하면 세일즈를 하라는 건데 다들 세일즈로 살고 있는데 월급 받는 사람도 세일즈 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면 됐다. 공무원도 자기 그죠? 노동력을 세일즈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겠지. 근데 이왕 할 거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세일즈를 하자. 잃어버리면 그럼 원하는 대로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설정, 그런 환경. 내가 세일즈인지 개념 없이 하고 있는 소극적 세일즈를 남한테 강요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판을 깔아서 싹다 그죠? 지금 판매하고 수확하는 그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 똑똑하다는 게 이거예요. 정말 똑똑하면 다 성공하지. 근데 학교에서 명문대 간 건데 그걸 똑똑하다 했을 때는 대부분 답을 찾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뭐 교과서 아니면 이 해당 뭐 책에서 답을 찾는 거 정해진 답을 이건 엄청 잘해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인정받았어.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복잡다난한 어떤 여러 문제 중에서 뭐가 더 베스트인지를 다 찾아야 돼요. 그런 본질부터 알아야 되고 그걸 입각해서 가장 그 상황에서 맞는 그러니까 상황은 또 계속 실시간 바뀌니까. 이 상황에선 뭐가 맞고 이런 것도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이 교과서만 보고 계속 그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면 이게 현실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똑똑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킨 일만 했던 애들이 많거든요. 뭐 너무 과잉보로 또 커서 너무 곱게 커가지고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애들은 지가 또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저를 믿어요. 한 20대 어느 순간부터. 근데 저를 믿었을 때는 남들이 저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다 줬을 때부터 저를 믿었어요. 그 전에는 저 따위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따위를 안 믿었다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이렇게 대단한 진리 지식들을 입으로 설명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난 나를 믿어. 이게 뭐, 남들이 안 믿는데. 내가 남들이 문제 다 해결해 줄수 있고, 그다 설명하면 다 그냥, 그죠?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고 돈 드리는 거안 아깝습니다. 이랬을 때 나를 믿는 거지. 지식이 없는 놈이 지를 믿어봤자 남이 안 믿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뜻은 그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는, 그리고 내 무의식의 작동 원리부터, 그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면 나는 그걸 얻어낼 수 있다. 난 이뤄낼 수 있다. 이걸 믿어야지 나를 믿는 거지. 그러냐면 남의 무의식에 침투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은 없는데 난날 믿는다. 답답해지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거는 지식을 기반해서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하나 하면 다 진심,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혼한 자는 뭐예요? 진심이 아니었나? 진심이었겠지. 좋은 상황에서만.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그 상황에선 진심이었지. 근데 상황이 안 좋게 뭐 불경기가 됐거나 좀뭐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땐 진심이 붕괴됐지. 파괴됐지. 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자였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심은 누가 말해야 된다? 지식을 갖춘 자만. 아닌 자는 진심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명은 얼마든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죠. 저 운명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명대로 살 거면 그냥 운명 깰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운명을 깨버린 거 유일한 길이 되겠지. 근데 운명론 따위 안 믿어야 돼요. 내 생각, 그 깊이, 그리고 내가 행동한 정도로 모든 게다 바뀐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왜 삽니까? 왜?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이제 또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운명을 그래도 바꾼다면, 그죠? 당연히 바꾼다면, 내가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부터 되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자들, 뭐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도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들, 마음도 바꿔가고, 호응도 얻고, 문제 풀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요? 말 못해요. 난 나야, 뭐. 그러니까, 나야가 뭔데? 인간이죠. 그럼 인간이 뭔지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심오한데 이거 짧게만 하면. 인간은 뭐예요? 그럼 말 못한다니까. 인간이 뭔지 모르고 사니까 인간이 다 무서워서. 나중엔 자기 아내도 무섭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무섭고. 사업은 절대 못했겠지. 어차피 사람, 인간하고 하는 건데.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다 가는 거죠. 정체성을 한번 봅시다. 정체성. 여러분은 잠을 푹 주무세요. 아주 얕게 주무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잠들 때도 몇분 만에 잠드는 그것도 다 다를 거고. 근데 깊은 잠을 잘수 있는 거는 사실 사자일까요? 아니면 미어캣일까요? 미어캣이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 사자겠지. 사자는 정체성이 난 사자인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 누가 건드릴까?
그러니까 그냥 사자처럼 퍼 자면 돼요. 걱정 없어. 뭐 상황 다 준비 끝난 존재고. 내일 어차피 본질대로 멋있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무의식의 언어 상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냥 셧다운하고 그냥 내일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면 되죠. 근데 미어캣이나 토끼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면 막 이제 그죠? 누구야 또 해서 바짝 깨서 그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무시무시하니까 삶이 이 세상은 공포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 완전하게 구축되면 제가 말한 사자처럼 퍼잘수 있는데 그게 안된 애들은 계속 걱정하다가 병도 나고 그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더 지쳐가고. 이게 다 정체성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냐? 올해 용이 띠인데, 그죠? 용의 해인데, 전 제가 용이라고 생각해요. 뭐 뱀띠긴 한데 일단 난 드래곤이다,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자랑 아무 생각 없거나 약한 존재 떠올리면서 그걸 자신하고 동일시하는 존재는 전혀 다른 기가 나오고 전혀 다른 성취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예요. 질투하는 애들은 불쌍한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이 좀 뺏긴 거고, 저자보다 내가 더잘 되면 되잖아요. 그것을 저자가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 저자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자를 스승님으로 모시면 되는 거잖아, 또. 더 이상의 스승님을 모시든. 그러면서 더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고맙잖아요. 질투할 게 아니지. 환호하고 난더 대단한 존재가 되겠다. 저분을 활용해서 또할 수도 있겠고. 그럼 감사한 마음만 생기죠. 이게 주인공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태어나서 내 앞길을 막았다. 저런 애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나는 못하는 거다. 이런 불쌍한 애들, 사람들도 사실 많겠죠. 그러니까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더 대단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신의 중요성을 죽어라 반복해도 이게 부족한 것인데, 제가 볼땐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점점 늘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짧게 뭐 쇼츠? 뭐 이렇게 릴스? 짧게 뭐 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긴 영상 집중해서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책은 이미 뭐 거의 안 읽고 있고 이러니 얼마나 우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이 나라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센이, 그래서 박세니, 그래서 민족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 안타까운 행동은 최소화가 되겠죠.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사니까. 단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못 차리고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이걸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정신부터 갖추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행복도 그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제 박세니 마인드 코칭 그에도 영상이 좋은 게 많아요. 물론 제 실강이 훨씬 천배 좋다고 전 당연히 말할 수 있지만, 그거라도 보시면서 많은 발전 이루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